안녕하세요. 다솜 선배 대신해서 왔습니다. 김정현입니다. 2월엔 설날, 3월엔 3일절. 하지만 4월에는 공휴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번에 4월 11일이 임시공휴일이 될지도 모른답니다. 자, 이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임시정부 수립일인데요. 1919년 4월 11일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압력을 피해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3.1운동 이후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민족운동을 지도할 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해외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공휴일로 지정하는 걸 검토 중인데요. 역사적인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는 의미겠죠. 임시공휴일은 이렇게 법령에 마련되어 있는 법정 공휴일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국가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임시로 지정하는 휴일인데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결정이 되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무조건 쉬게 돼 있고요. 휴가를 하루 더 쓸 수 있다면 나흘의 휴가 연휴를 보낼 수 있겠네요. 쉬게 되더라도 좀 알고 쉬면 좋겠죠. 저는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오니까요.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고 나가요. 네. Thank you.